이번 주 노트 서는 안될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도구에 담긴 과학을 살펴보는 주민 현장, YTN 사이언스 다큐 이끌림, 그리고 야생에서 자연의 신비를 찾아보는 동물 탐구 보고서입니다.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민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소개될 예정인가요? 네, 이번 주 주민 현장에서는 의자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가구가 바로 의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원래 기능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권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의자를 이용했는데요. 의장이나 회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체어맨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앉아서 집무를 하던 좌석을 어좌로 사용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왕을 상징하는 용무늬와 화려한 장식을 정교하게 그려 넣어서 왕의 신성성과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주민 현장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역할을 하던 의자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인체공학적인 의자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도 함께 찾아봅니다. 네, 그렇군요. 의자 속에 어떤 원리가 숨겨 있는지 주민 현장에서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YTN 사이언스 다큐 이끌립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흑백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글쎄요, 색깔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일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수백 가지 색을 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끌림에서는 이렇게 공기나 햇빛처럼 우리 삶 속에 스며 있는 다양한 색채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네, 요즘에는 뭐 세계의 감성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색채 속에서 어떤 과학을 찾을 수가 있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의 범위 내에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색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색의 차이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색채 과학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이끌림에서는 색채 디자인 연구소를 찾아가서 전문가들이 미세한 색의 차이를 이용해서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또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보고 색채를 이용한 패션과 메이크업으로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색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또 자신의 개성을 찾을 수 있다니까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이번 주 YTN 사이언스 다큐 이끌림 보시면서 색채를 디자인하는 좋은 팁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물 탐구 보고서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사냥하는 동물을 포식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랑이나 곰, 뭐 늑대나 악어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동물탐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야생의 포식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 야생 포식자들 중에서 뭐 어떤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나요? 대표적인 예로 늑대의 경우를 쓸수 있는데요. 늑대는 보통 5마리에서 11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에 나섭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찾으면 각자 흩어졌다가 다시 에워싸면서 돌진을 하는데요. 이때 바람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먹잇감이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늑대는 후각세포가 사람의 40배나 많기 때문에 멀게는 3.2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먹잇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동물탐구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포식자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자가 최고의 사냥꾼으로 꼽히는 이유, 또 표범이 한밤중에도 사냥을 할수 있는 이유 같이 재미있는 야생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동물탐구 보고서 보시면서 이 포식자들의 치밀하고 영리한 모습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